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활동 양력을 적도기내 라디오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태양절의 즈음에서 여러 나라에서 태양절 기념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태양절 기념 프랑스 준비위원회의 주최로 까행시에서는 집회가, 파키스탄 카라치에서는 집회와 사진 전시회가, 세네갈 대통령부 초대소에서는 강연회와 융화감상회가, 민주공고 사회주의인민연합에서는 융화감상회가 진행됐습니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정계, 사회계 인사들과 각계층 군중들이 참가했습니다. 집회들에서 연설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시대와 혁명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데 대해서 언급하면서 김일성 주석학하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상 이론의 대가, 걸출한 영도의 고장이시라고 높이 칭송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수령님의 조국 통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 나가는 데 대해서 상세히 지적했습니다. 영화 감상회들에서는 우리나라 영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아흔돌 위대한 생애의 1994년이 상영됐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진행된 집회에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드리는 전문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 속에 채택됐습니다. 문평재련소에서 연역을 통한 교양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곳 재련소는 오버이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와 세심한 보살핌에 의해서 나날이 발전하여 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최 48, 1959년 6월 5일 문평재련소 아연공장 건설장을 찾으시고 기술을 혁신하고 설비관리를 잘하며 생산조직을 짜고 들어 공장 앞에 맡겨진 생산계획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고 교시하셨습니다. 주최 54, 1965년 5월 7일 오버이 수령님을 모시고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생산된 제품들을 보아주시면서 광석 처리를 잘해서 생산을 늘릴 때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 밑에 재련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나라의 유색금속공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이 과정에 노력용들을 비롯한 수많은 노력혁신자들이 배출됐습니다. 기업수가 걸어온 자랑찬 노종을 되새기며 참관자들은 영광의 일터에서 살며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맡겨진 혁명과업 수행에서 혁신을 일으켜 강성대국 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할 인력에 넘쳐 있습니다. 손군시대 기념비적 창조물로 일떠서고 있는 대한친선유리공장 건설장에서 송형장 솔비조립이 한창입니다. 송형장 건설을 맡은 강선산업건설사업소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중국 기술자 노동자들과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면서 솔비조립에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이곳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유리공장을 먼 훗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기념비적 창조물로 일떠세우기 위해 솔비조립에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들을 깊이 파악한 데 기초해서 솔비조립을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노동자들이 소랭장 조종실 벽체형 박판 조립 작업을 높은 질적 수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조친선을 꽃피우는 길에서 자기들의 성실한 땀도 바쳐간다는 긍지를 안고 중국 노동자들은 한 평방미터의 벽체형 박판을 조립해도 주인다운 일본세를 남김없이 발휘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중친선의 뜨거운 마음에 떠받들려 대한친선유리공장 건물들은 새 모습으로 단장되고 있습니다. 손군혁명 총진군 대회 호소문을 휘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그 과업 간철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소평양 기관차대 운전대대 수송조원사들이 정성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이곳 일꾼들은 당창군 예순돌과 조국광복 예순돌 쓸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기 위해 기관차들 속에 들어가 손군혁명 총진군의 앞장에서 수송조원사의 본부를 다해 나가도록 적극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실무학습을 매일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모든 기관사들이
곡선과 차골, 온덕 등 운행길에서 표준 조작법을 엄격히 지키며 5.18 무사고 종시균인 초가 운동을 힘있게 벌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붉은기 5255호 책임기관사 김광선 동무와 붉은기 5256호 기관사 한명철 동무는 자체로 43종의 70여 점의 소공구와 지구들을 마련해서 기관차 관리에 이용하고 있으며 가치 있는 기술력 신안들을 받아들여 매일 짐 나르기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함흥 제분 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손군 시대의 요구에 맞게 300명 붉은기 쟁취 운동을 실속 있게 벌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300명 붉은기 쟁취를 위한 교리 목표를 현실성 있게 세우고 그 총화와 평가 사업을 의의 있게 진행해서 이 운동이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활기 있게 벌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에 대한 사상 교양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는 한편 기술혁신 운동을 적극 부어려 여러 생산 공정들을 더욱 현대화하고 종업원들이 설비 관리를 잘하도록 함으로써 해마다 맡겨진 인민경제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내에 이르는 곳마다에 수삼나무와 살구나무, 감나무를 비롯한 20여 종의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심고 구내 포장도 손색 없이 해서 일터를 새롭게 일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의 힘으로 양호장과 온실, 축산기지를 훌륭히 꾸려놓고 종업원들의 생활 조건을 더욱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이 공장은 300명 붉은기를 쟁취하는 용의를 지녔습니다. 몽골 자연환경성 대표단이 12일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다 바치셨으며 온 세계의 자주화 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다음 없는 경모의 마음을 안고 만경대 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 역사와 혁명적 가정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어 있는 사정물들을 주의 깊게 돌아보았습니다. 손님들은 만경대 옛집 방문을 기념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본민연 남측 본부가 남조선 외교통상부 장관의 반민족적인 4대 매국 행위를 규탄해서 7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지난 6일 남조선 외교통상부 장관 반기문이 일본에서 있은 그 무슨 외교장관 회담이라는 데서 북핵 문제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부를 운운한 일본 외상의 망발에 맞장구를 친 사실에 언급했습니다. 성명은 외교통상부 장관이라면 일본 외상을 만나 우리 민족의 목소리에 부합되게 일제의 식민지 과거 청산을 요구하고 일본의 군국주의적 야망 책동을 단호히 규탄하며 그에 대한 사죄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에까지 건너가 위험천만한 반민족적 망언을 늘어놓는 등 반기문의 일련의 행위는 그가 전쟁 호전광 부시의 특명을 받은 미국의 외교장관이 아닌가를 의심스럽게 할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성명은 한국 정부는 민심을 외면하고 미국과 일본의 종노릇이나 하는 반기문의 반민족적 외교 행위를 당장 그만두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들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몇 년째 끌어오던 과거사법이 3일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서 남조선 각계는 정치적 흥정 노름으로 인민들의 과거사 청산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비열한 처사를 정치 모래 행위로 락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과거사 진상조사 대상에 한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와 폭력 등을 포함시킨 것은 희생된 민주인사들에게 또다시 극형을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단죄했습니다. 본민연 남측 본부는 4일 제2의 보안법과 다름없는 과거사법을 당장 폐기하라 이런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청산 대상들을 옹호하고 과거를 은폐하면서 또다시 역사에 대한 엄중한 폭거를 감행한 자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